궁금한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팬더 트윈 리버브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깁슨 레스폴과 SG를 사용하여 트윈 리버브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시연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듣고 느낀 점들을 리뷰하는 형식으로 추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팬더와의 궁합도 놀라웠지만 이 깁슨 SG와 레스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윈 리버브 풀 크랭크 업 사운드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상적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사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감동의 도가니 탕이었지 않았나. 도가니 탕이었죠. 이전에 물론 지금도 그런 조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201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08년부터 2020년 초반 이 게러지락 들이 유행을 하면서 뭐 서브웨이스라든지 아니면 카사비안 이라든지 카사비안 진짜 오랜만에 듣네. 뭐 스트록스를 포함해서 이 SG가 깁슨과 이 트윈 리버브를 이용을 한 조합으로 사운드를 많이들 연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뭔가 이펙터를 쓰고 있나 이렇게 이 자글자글하고 뜨거운 사운드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그 기억과 오버랩이 되면서 혹시나 이 크랭크업 됐던 사운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조합이구나. 그렇습니다. 이 SG와의 조합 정말 멋있는 조합이구나. 정말 멋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트윈 리버브의 클린 사운드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버브 사운드 그리고 시계즈를 이용한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고 추가적으로 크랭크업 된 상태의 클린 사운드와 시계즈를 사용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멋있다. 정말 뭐랄까. 이 어떤 면에서는 워낙 좋은 앰프고 저희가 그죠. 이제 이 앰프의 클린톤이 워낙 유명하고 리버브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앰프 자체로도 그냥 플랫폼 형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의 또 다른 재발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확실히 이게 이 뭔가 이 앰프 크랭커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네. 뭔가 자꾸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항상 어떤 특정 뮤지션의 사운드를 흉내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뭔가 하나 부족한 게 뭐였을까? 맞아요. 이제 이게 아니었을까? 이게 마스터키가 아니었을까? 이제 결론은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할 때 모르겠어요.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앰프 녹음 받고 이렇게 하는 데 많지만 정말 그 외국에서만큼 그 정말 넓은 공간과 그쵸. 이제 뭐 다양한 이런 시설들이 사실 부족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환경을 찾기도 쉬운 것도 아니고요. 이제 뭐 아마 뭐 지금 그런 거를 녹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인피니티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이제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면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앰프 풀크랭크업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또 네. 이제 그 공부를 하신 분이 또 있을까는 이제 의문인데 이게 참 옥스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능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옥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할로우 바디 네. 와 범용 기타 자꾸 범용 기타라고 하게 되는데 를 가지고 사운드를 슈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운드를 네. 추가적으로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